여러분들의 열정과 소통 그리고 재미와 의미의 온도를 쭉 높여드릴 백도스입니다. 예스! 아, 백스쿨의 시즌 2! 게임을 설명하다 가벼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탄인데요. 바로 그 도구는요. 여러분께서 많이 접하고 계신 풍선입니다. 풍선. 풍선을 가지고 자 어떻게 팀빌딩 게임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 풍선은요 대표자가 내 풍선을 불게 하죠. 한번 볼게요 제가. 크기는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묶어서 옥매듭을 딱 묶습니다.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. 자 어떤 거 할까면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. 딱 던져서 바람을 부는 거죠. 이렇게 부는 거죠. 네 팀별로요 개수를 체크하셔도 됩니다. 이게 땅에 떨어지면은 개수가 리셋되기 때문에 연속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룰을 정합니다. 최소 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불지 않으면 실격입니다. 다시 말해서 한 번 이상은 꼭 부셔야 됩니다. 높이 전혀 관계없고요 개수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하나 또 다른 팀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개수를 체크해서 가장 많이 이 풍선을 올리는 팀이 승리하는 과정이고요. 또 하나의 방법은 시간 체크를 하시면 돼요. 시간 체크. 자 가장 오래 버티는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오래 버티는 팀이 승리하는 과정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이 풍선을 후 불어서 하는 게임을 여러분께 진행하시면 되고요. 연습 시간을 드리면 되겠죠. 본인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팀 안에서 아이디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개수를 많이 풍선을 올릴까라는 전략적인 회의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시면 되겠고요. 자 어떻게 하면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팀씩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또 하나의 방법은요 풍선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. 네 요건 조금 더 크게 불면 좋습니다. 크게 자 풍선을 전달하는 과정인데 자 일렬 종대로 딱 세워놓습니다. 이렇게 일렬 종대로 네 팀별로 요거는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네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. 자 일렬 종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? 1, 2, 3, 4, 5, 6, 7, 8 뒤로 가죠. 네 앞에 이제 강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. 자 그러면 상, 하, 위, 아래, 좌, 우 요걸 이야기하시면 돼요. 자 간단하게 연습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. 자 위로 전달합니다. 위로 전달하죠. 전달. 자, 다시 올 때는 아래로 갑니다. 아래로 전달받죠. 자, 이번에는요, 왼쪽으로 전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왼쪽으로 전달. 자, 올 때는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. 오른쪽으로 전달. 자,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. 자, 앞에 있는 진행자가요, 상, 하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위로 갔다가 밑으로 오면 되겠죠. 자, 연습해보면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돼요. 자, 이번에 좌, 우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좌초로 왔다 우초로 넘어오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몸풀기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요. 진행자가 요거를 미리 적어놓고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상황판이랄지 아니면 백판이 있으면 화이트보드판이 있으면 적으셔도 됩니다. 상, 하 그러니까 위, 아래, 좌, 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좌, 우, 위, 아래 뭐 여섯 개 정도의 어떤 지형을 내서 여러분께서 집중력 있게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 과정을 좀 진행을 해보니까요. 많은 조가 있으면은 진행자가 이 승리팀을 뽑아내기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럴 때는요. 만약 10개 팀이다 라고 하면 5개 팀 예선전을 갖고 예선팀에서 2개 팀 뽑고요. 2개 팀 뽑아서 4개 팀이 1, 2, 3, 4 등으로 뽑으셔도 됩니다. 요거는 진행자에 따라서 네, 틀린 상황이고요. 자, 만약에 책상과 의자가 깔아있는 상태면은 서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럴 때는요. 어떻게 하냐면 그 위치에서 일어나서 하시면 되는데 위, 아래 할 수 있는 상황이 네, 쉽지 않습니다. 따라서 본인의 몸을 돌려서 전달, 몸을 돌려서 전달, 몸을 돌려서 전달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. 이해하시겠어요? 저희가 두 가지 풍선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한 개는 풍선을 불어서 최소
한 번 이상은 불어야 된다는 어떤 조건을 달고 연습 시간을 주고 한 팀씩 평가하는 과정. 몇 번을 네, 풍선을 튀기는지에 따라서 승리팀을 정하면 되고요. 아니면 한 팀씩 시간을 재서 가장 오래 버티는 팀이, 풍선이 공중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겠죠. 자, 오래 버티는 팀이 승리하는 팀으로 결정하셔도 되고요. 요게 한 가지 풍선을 이용한 방법이고요.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, 자, 이 풍선을 전달하는 방식, 방향,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상당히 해보시면요, 재미있고요.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풍선 놀이 게임이니까요. 여러분께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이 풍선이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인 얘기도 터트립시오라고 하면 되고, 아니면 빨리 뛰어가서 무대 위에서 본인이 터트리는 것까지, 이게 피니시까지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이 풍선을 네, 터트리고 난 다음에 정리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가볍게 풍선을 이용한 네, 팀빌딩 게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. 괜찮았습니까? 네, 꼭 여러분께 숙지하시고 활용해보시기 바라겠고요. 활용하기 전에는 여러분께 꼭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어떤 멘트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, 쉽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이 게임이 유용하고 아,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, 구독, 그렇지 않더라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백스쿨의 시즌2입니다. 작은 도구, 간단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을 쭉쭉쭉 2020년도에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많이 백스쿨 사랑해주시기 바라겠고요. 백도시는요,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예스!